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중전? 아버님, 제 사가의 오라비가 실수를 하여 주의를 주는 중이었습니다. 실수라 했습니까, 지금? 민승호는 금주령을 어긴 데다가 풍기 문란죄까지 범하였어. 안돼. 그저 실수.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중전? 나라의 유를 어겼다면은 왕도 신하들에게 질책을 받거나 왕비의 사가 오라비 따위가 무슨 유세라고 법 위에 선단 말이오. 왕비의 오라비 따위? 이 자들을 끌고 가 유례 따라 장룡에 처할 것이오. 장룡, 장룡! 마마! 마마! 너와 나 풀어! 중정께 조정의 대소사를 알리지 마라. 중정께는 일체 어떤 사항도 보고치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끌고 가지 않고! 예! 예. 아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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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마마! 안 됩니다! 마마! 잠시만요! 예!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앞으로 조정의 일을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는 모두 중전이 괜한 신경을 쓸까 내가 막아주는 것이니 알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참견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중전? 예, 아버님.